안녕하세요. 웨이크업 뷰티 밤비걸입니다. 오늘의 스타일링은 바로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에 나오는 소녀의 스타일링이에요. 광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사실 공효진 언니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긴 한데 소녀의 스타일이 전 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 투톤 염색? 요즘 그 뭐야 레드벨벳이라는 걸그룹도 밑에 투톤 염색을 하고 나와서 참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 말고 소녀의 스타일링은 좀 뭐랄까 좀 더 내추럴한 투톤 염색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스타일링 해볼 거냐면 바로 집에서 남아도는 블러셔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남아도는 블러셔로 오늘은 투톤 염색을 해볼 거예요. 다들 집에 블러셔 하나쯤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투톤 염색 시작할게요. 염색을 투톤 염색을 하다 보면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에 남아도는 맥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맥 블러셔 중에 돌리믹스라는 컬러이네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가 필요한데요. 헤어 스프레이는 나중에 투톤 염색을 하고 나서 이제 가루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픽스하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가지로 한번 소녀의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블러셔를 꺼내주세요. 블러셔는 안으로 깊이 푹 파인 것보단 이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좋아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머리에 비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우선 블러셔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머리를 준비해 주시고요. 머리에서 이 정도 가닥을 잡아주세요. 이만큼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가닥을 잡으셨으면 여기서 그대로 이 블러셔에 한 면을 대고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문질릴 거예요. 이렇게 꼭 비누질 하듯이 머리에 문질러주세요. 그러면은 짜잔! 이렇게 색이 입혀지죠? 근데 지금은 약간 얼룩덜룩하니까 손으로 이거를 곱게 펴볼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조금 약간의 핑크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을 좀 더 듬뿍듬뿍씩 발라주면 더 밝은 스타일링이 나오겠죠? 손에 블러셔가 많이 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폼클렌징으로 씻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핑크색 컬러가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쫙 염색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이렇게 딱 반갈라서 하면 조금 촌스럽고 내추럴한 소녀의 스타일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한쪽은 좀 위에서 시작했다가 한쪽 뭐 밑에서 시작했다가 하는 식으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은 머리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제 투톤 염색이 잘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계속 밤비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블러셔에 펄이 있는 타입은 조금 펄 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머리에 좀 픽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에 펄이 별로 없는 타입으로 해주시면 더 유연하겠습니다. 그냥 막 발라주세요. 막 바르는 게 제일 내추럴해요. 그냥 이거 블러셔로 블러셔로 샴푸를 하고 있다, 블러셔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뭐 잘 찾아보시면 이제 투톤 염색하고 나서 그 위에 고데기로 고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사실 집에 고데기가 없이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데기 없이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픽서로만 고정을 잘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르면서 상할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에 에센스를 한번 발라주시고 해주시면 더 이렇게 픽스도 잘 되고 머릿결도 많이 안 상하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발라도 너무 예뻐요. 조금 이런 블러셔를 고를 때는 코랄 컬러 왜 살구빛 있잖아요. 살구빛은 조금 색깔이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정말 왕왕왕 피크색으로 해주셔야지 컬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깜빡하지 마세요. 이거 스프레이로 픽스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뿌리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머리에 한 20cm 떨어져서 쭉 뿌려주세요. 리셉트 뿌리든 여러 방향에서 뿌려주시고 이렇게 한번 컬을 살려주듯이 만져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소녀의 투톤 염색, 오 손 빨간 것 봐, 투톤 염색 완성했습니다. 미용실 가서 투톤 염색 공들여 사지 마시고, 헤어 초크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블러셔로 손쉽게 투톤 염색하세요. 대학교 축제 때 이렇게 투톤 염색하고 가면 완전 핫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투톤 염색 해보았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투톤 염색 스타일링 하시고 예쁜 사랑하세요. 안녕.